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시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순천을 방문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5만 8천여 명, 마간읍성 3만여 명 등 모두 11만여 명이 순천을 방문했으며 지난해 설 연휴 기간과 비교해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관광지별 체험 행사 개최와 환경 개선 등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올해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관광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형 버스 지원 등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농어촌 시내버스 노선의 감축, 감회 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각 시군의 버스 구입비와 운영비로 3억 원을 지원해 지역 사정에 맞게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해 2만 5천 명가량이 이용한 100원 택시에도 14억 3천만 원을 지원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나들이에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이 다음 달부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전담할 고흥 시니어 클럽을 운영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 여건상 다른 시군에 비해 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의 인구 고령화율은 38.7%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매년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들의 경제활동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노인 고용 기반이 취약해 고흥형 노인 일자리 창출이 미흡했습니다. 때문에 노인 일자리 문제는 고흥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지역경제의 해법이기도 합니다. 민선 7기 고흥군은 다음 달부터 노인 일자리 창출 전담 기관을 운영합니다. 지난달 전남도 지정을 받은 고흥 시니어 클럽은 도내에서는 8번째, 전국적으로는 149번째가 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고흥군은 시니어 클럽을 통해 올 연말까지 64억 원을 들여 17개 사업에 2,255개의 노인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흥 시니어 클럽 지정으로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도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노인을 위한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 미화에 그쳤던 노인 일자리는 반찬 배달과 은빛 카페, 노노 케어, 학교 급식 도우미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시장형 일자리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은 이 같은 시장형 일자리가 정착되면 노인 창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고흥군이 시니어 클럽 활성화를 계기로 고질적인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여수산단 모 업체 공장 내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화재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두 곳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또 제품이 불완전 연소하는 과정에서 불꽃과 소음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업체 측은 장비 조작 실수로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공장 재가동까지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번 달부터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1,1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일자리와 SOC 조기 집행 계획에 따라 올해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3만 3천 개가 늘어난 7천 개로 늘리고 도 자체 사업비를 들여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을 10곳까지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매주 만들기와 통발 제작, 손뜨개 등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현재 19곳에서 3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구제역 발병을 막기 위해 어제 전국적 일제 소독이 실시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고 있지만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도내 각 시군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올해 첫 구제역 발병이 보고된 건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2,200여 마리가 살처분되고 구제역 주의보도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방역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전국적으로 구제역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연휴 기간 차량 이동이 잦아지면서 방역 횟수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농가별 자율소독은 물론 대규모 축사에서도 연휴를 반납하고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광양 2계단, 순천 6계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방역하던 것을 2회로 늘려서 현재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휴 전 추가 예방접종을 마무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신도 우려되는 상황. 이에 따라 육리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시설 소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육류 소비까지 급감할 경우 농가들의 이중고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구제역은 인수공동접종이 아니고 특히나 검사관의 검사를 거쳐서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렇게 소비하셔도 됩니다. 지난 200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아직까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분류된 전라남도. 매년 되풀이되는 구제역 여파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차단 방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시가 남도 바닷길 사업의 하나로 웰리스 관광 콘텐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광양시는 최근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웰리스 관광 분야의 입지 선점을 위해 올해부터 여수, 순천, 보성군과 함께 남도형 관광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개발합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 등 4개 시군은 각각 5천만 원씩 모두 2억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진행해 웰리스 관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한 성들의 관문인 천사대교가 설 명절을 맞아 임시 개통했는데요. 귀성객들은 배를 타지 않고 차로 곧바로 섬 고향을 찾는 편리함에 기뻐했습니다. 반면 차량들이 대거 몰리면서 교통 체증도 심각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귀성 인파가 가장 많이 몰렸던 지난 4일, 섬 고향을 가려는 차량들이 앞에 대교 목포 진입 구간까지 밀렸습니다. 한꺼번에 규성 차량들이 몰리면서 천사대교까지 12.3km 구간에서 섰다 가다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차로 30분이면 갈 거리를 무려 4시간이나 걸리기도 했습니다. 3일 이후부터는 차량이 많이 오다 보니까 경찰에서 통제도 하고 군에서는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또 차량을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무안 운남 방향과 목포 방향 차량이 만나는 앞에 옆 삼거리는 연휴 내내 체증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1일부터 연휴가 끝난 6일까지 천사대교를 이용한 차량이 8만 2천여 대, 당초 예상치인 3만 4천 대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차로 갈 수 있다는 소식에 귀성 차량이 증가한 데다 다리를 구경하려는 나들이 차량도 많이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복 2차로에 불과한 앞의 도내 국도가 넓혀지지 않는 한 명절 때마다 이 같은 교통체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천사대교의 안전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연휴 기간에 다리 위에서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교통체증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덕에 가벼운 사고에 그쳤습니다. 또 다리 위 비상대피 구간에 차량을 무단으로 세운 뒤 사진을 찍는데도 지도 단속이 없었고 시공 때부터 지적되어 낮은 다리 난간과 다리 위로 부는 강풍에 차량 운전자들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국토교통부 익산청은 다음 달 말 정식 개통에 대비해 이번 임시 개통 때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좁은 국도 등으로 인한 교통 체증에 대해서도 중장기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원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면서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목포 원도심이 모처럼 북적거렸습니다. 목포시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존, 활용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 기간 중인 지난 3일 목포 만호동 창성장 인근입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모처럼 활기를 띄었습니다. 옛 일본 영사관과 동양 척식 주식회사 건물에 들어선 목포 근대역사 1, 2관에도 방문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닷새와 비교하면 이번 설 연휴 동안 방문객은 무려 3.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2월 4일 날에는 총 관람객이 약 2천 명이 넘을 정도로 이런 사례는 근대역사관이 생긴 이래로 최초 일입니다. 목포시도 근대 역사문화공간의 투기를 막고 효율적으로 활용 보존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근데 건축문화유산의 지원 대상을 목포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제한했고 지원받을 경우 5년 동안 전매 등을 금지했으며 공적자금 지원을 등기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등으로 근대 역사문화공간위원회를 구성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주민협의체도 구성해 근대 역사문화공간 사업 시행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네, 지금 21일간의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바로 3월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함께 근대 건축 자산을 공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민 신탁 조례안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는 8월 8일 예정된 섬의날 기념식 개최 지역을 두고 전남 동북권과 서북권이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제1회 섬의날 기념식 개최지로 전남 동북권에서는 여수시를, 서북권에서는 목포시와 신안군을 공동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다음 주쯤 두 지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뒤 이달 안에 개최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완화된 기준에 맞춰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346만 원 이하이거나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를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나고 나서야 강력 한파가 밀려왔습니다. 서울은 근 40일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도 선까지 떨어져 있고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 밖에 경기도 파주는 영하 11.7도, 강원도 철원도 영하 15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이 강추위는 주말에도 내내 이어질 전망이고요. 다음 주 초가 돼서야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춥기는 하지만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1마이크로그램에 불과할 정도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고요.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 있고요. 울릉도를 중심으로는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3에서 8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 지역의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도, 춘천은 영하 8.5도, 대구는 영하 3.9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0도 이상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어제보다 2도에서 4도씩은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0도, 광주 5도, 부산은 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화요일쯤에나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